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참깨 심어 놓았는 참깨밭에 와가지고 이제 참깨 순치는 작업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한 30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참깨를 심어 놨더만, 병은 없는데 키가 지금 제 키만큼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키가 크다고 해서 참깨가 뭐잘 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참깨가 여기 아래쪽 보이시죠? 아래쪽에는 지금 참깨 꼬투리가 하나도 안 달렸어요. 안 달린 상태에서 쭉 올라오다가 한 허리 정도나 한 엉덩이 정도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꼬투리가 달렸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그 참깨 요 꼬투리 자체가 이제 없으니까 위에서 어느 정도 커서 이제 꼬투리가 달렸거든요. 그래서 키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참깨 꼬투리 같은 경우는 원줄기 있잖아요. 요 원줄기. 원줄기에서 쭉두 개씩 이렇게 보통 참깨가 이제 달리겠죠. 양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마디 정도. 길게는 한 24마디까지 해가지고 윗부분 이렇게 꽃 있잖아요. 요거를 딱 잘라주시면 돼요. 막아주시면은 이제 여기가 성장점인데 이제 더 이상 성장을 안 하고 꼬투리들만 이제 씨앗만 굵어지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참깨가 끝을 안 막아주면 계속 꽃을 피어요. 꽃을 피우면서 이제 수확할 때까지 계속 꽃을 피우면서 꼬투리는 계속 달리는데 실질적으로 그 끝에 달려있는 이제 요런 꼬투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에 이제 뭐가 차 있다 캐도 그씨 안에 열매가 정확하게 연결지 않아 가지고 쭉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점을 잘라 가지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꼬투리들의 이제 열매들을 알갱이들을 굵게 만드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세알려 보니까 요 아래에서 요 위쪽까지 한 14개, 15개 정도 되거든요. 꽃이 덮였기 때문에, 여기에 덮여있기 때문에, 그냥 윗부분만 지금 다 잘라 나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안 잘라주면은 키가 더 커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르기도 자르고, 지금 현재는, 다른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 있을 때, 자르긴 잘라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참깨밭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안볼것 같거든요. 이만큼 지금 참깨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아래쪽은 이렇게 튼실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위쪽은 계속 꽃이 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끝부분만 살짝만 이렇게 딱 끊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윗부분만 살짝만 이렇게 끊어줘도 요것들은 어차피 결실이 될 거고, 여기부터는 성장점이 멈췄기 때문에 아래쪽에 영양분들로 인해서 이제 참깨가 튼튼해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둥치 말고도 옆으로 이제 겨까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뭐, 14마디, 한 16마디 정도에서 끊어주시면 돼요. 하여튼 그 원리가 그겁니다. 아래쪽에 성장점을 자름으로 인해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열매들, 꼬투리들을 튼실하게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참깨 수확하는 거는 어차피 꽃이 맨 아래쪽부터 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꽃이 밑에서부터 쫙 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에 이제 꼬투리가 한두 개 정도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수확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파리도 노르무르해질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요 위에 꽃들 이걸 다 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위로 이제 하나하나 잘라볼 생각입니다. 덥긴 덥습니다. 이제 지금 한 8시 조금 넘었는데, 와,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역시 폭염입니다. 빨리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장난입니다. 지금 수건 없이는 작업이 안 돼요.
애청자님들, 제가 깨밭에 나와가지고 한 2시간 가량 지금 위에 생장점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더 이상 꽃이 못 피도록 하고 아래쪽에 이제 영양분이 많이 가서 이제 알이 토실토실하게 하도록 만들었는데, 와, 평수도 큰 데다가 이게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자르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일단 이거를 성장점을 자르게 되면은 키가 더 이상은 자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바람 불때 이게 쓰러지는 거나 아니면 곁가지에서 나와서 너무 길어져가지고 째지는 거를 또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 나시면 틈틈이 이제 성장점을 잘라가지고, 영양분을 아래쪽으로 간다든지 키를 덜 키운다든지 하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폭염이라 가지고, 와, 옷도 지금 다 젖었어요. 다 젖고, 와, 땀이 진짜 장난하게 납니다. 지금 폭염이라 가지고 또요 안에 들어가니까 키가 많이 커서 안쪽에는 바람이 안 불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작업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틈나는 대로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자르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